올해는 새해 벽두부터 김해신공항이냐 가덕신공항이냐를 두고 동남권 관문공항 논쟁이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국무총리실이 검증에 나서면서 이제는 최종 결정권자의 의지가 중요해지게 됐는데요. 문제는 관문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 줄 한라인이 구축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부산 관문공항 건설은 결국 국무총리실 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총리실 산하에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부울경 세계시도와 국토부의 정반대되는 주장을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방향이 잡혔는데 역시 우리가 예측한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산재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부산 관문공항의 운명을 좌우할 이 최종 결정 라인에 관문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설명할 핫라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 국회의원이 6명이지만 이 가운데 5명이 초선 의원. 유일한 여당 부산 3선 의원인 김영춘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어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국무총리 비서실장이던 배재정 전 의원도 최근 비서실장 자리에서 사퇴했습니다. 안전 문제나 그 소음 문제 때문에 만약에 거부가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공항을 가는데 국가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면 일부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민자 유치도 충분히 가능한 곳이 부산입니다. 부산 관문공항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함께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을 유일한 허브공항으로 내세우는 국토부의 원포트 정책과 균등 분배를 주장하는 지역 이기주의 속에 관문공항 건설의 당위성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